그동안 이 좋아요 랭킹 볼 때 왼쪽에 보시면은 3개 그리고 그 밑에 보통이라고 깃발이 적혀 있잖아요.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맨 왼쪽이 전부 다, 그리고 여기가 간단, 이게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던 보통, 그리고 그 다음이 어려움, 그 다음에는 심지어 매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난이도를 이제 막 100인 마료를 깼으니까 보통 난이도 조금만 더 둘러보고 어려움 난이도도 한번 건드려보죠. 에이? 근데 순위가 똑같네요. 그쵸? 어? 새로운 게 생겼다. 4위에 들어온 퍼즐킹의 플랫폼. 퍼즐킹님이 만드셨네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퍼즐킹이래. 어떤 퍼즐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 마리오로 시작한다. 여기론 들어갈 수 없고. 어? 떨어져 버렸어. 아, 초기화구나. 저걸 타고 왼쪽으로 점프를 딱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죄송해요. 자, 이렇게 다시 올라오나? 그 다음은 이 퍼즐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동그라미 아치 모양들이 제 갈 길이군요. 블럭 색깔들이 좀 배경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헷갈리긴 하는데. 어, 잠깐 어디로 가는 걸까? 저 위로 점프 뛰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버섯이 있고요. 여기 매달려야 되나? 아, 이렇게 왔다 갔다. 옳지. 됐어. 그 다음에는 이걸 타고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어? 들어가죠? 어? 아, 갇혀있구나. 알겠습니다.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올라갑시다. 어? 아하, 이건 점프 뛰면서 가야 되나보다. 이 파이프가 저 파란 발판을 리셋시키는 거네요. 리셋이라 적혀있네요. 여기는 점프를 뛴 다음에 점프를 뛰어서 점프. 이건 퍼즐이 아니잖아. 다시 마지막에 못 뛰었다. 리셋. 미니게임 같아요. 그거 재밌다. 에잇? 그냥 마리오랑 또 다른 맛이 있어서. 노빨 뛴 것 같은데. 됐다. 여기에 문이 하나 있는데 안 들어가진다. 이번에는 떨어지자마자 저 아치 모양대로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문이었군요. 훨씬 더 뒤에서부터 뛰자. 옳지. 오와잉. 잘하고 있었는데 어디쯤에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옳지. 아! 죄송해요. 저게 좀 내려오는구나. 저 벽도 한높이가 아니네요. 왜 세 번째 못 뛸 것 같지 자꾸? 뭔가 무서워. 거봐, 뭔가 무서워. 뭔가 다른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랑. 그래,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쟤는 아니에요. 아니야 변명일 뿐이야. 어렵다. 아니, 할 수 있어. 이번에 가죠. 충분히 점프력 높으니까 넉넉하게 두고. 옳지. 어? 아, 이것 때문에 여기 갇힐까봐 무서워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너무 대쉬를 하나? 대쉬할 필요가 없구나. 됐다! 대쉬가 문제였어. 그 다음에는 어? 이렇게 점프를 뛰라는 것 같아요. 그쵸? 에잇! 됐다! 그 다음 저쪽이죠? 갈 때 뛰자. 에잇! 옳지. 그 다음도 갈 때 뛰자. 에잇! 옳지! 아, 잠깐만, 무서워. 안 돼. 너무 무서워했다.
으쌰. 에잇. 옳지. 자, 마지막에 한번 안 뛸 수 없나? 저거 안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 거는 게 너무 힘들어. 아, 대쉬가 부족했다. 옳지. 에잇. 옳지. 이거 이 점프를 안 뛰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열심히 가다 보니까, 신나서 달다 보니까 됐다. 지금이야. 어, 아이구야. 그래, 점프 뛰는 순간에 뒤로 가버려서 내가 이거 못 뛰는 거야. 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아니었죠. 지금이 아니었다. 아, 이것도 간당간당하게 만들어놨네. 이것도 그렇게 대쉬를 많이 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우와, 지금이야. 오, 옳지. 아, 다행이다. 저희도 리셋 파이프 같은데. 아, 이거다. 얘를 이용해야겠다. 아니었죠. 리셋 파이프. 이거는 왠지 대쉬를 이용하자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아이고야. 대쉬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이러다 시간 다 돼서 죽을까봐 걱정이다. 에잇! 에잇! 오, 왔어, 왔어. 어디야? 어디죠? 아, 아하! 여기는 심지어 떨어지다가 점프를 뛰어야 돼요. 에이, 잘 갔는데. 가자. 여기를. 에잇! 에잇! 떨어지다가. 오, 야, 왜 이렇게 가속도가 붙지? 떨어지다가 딱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아까 이 점프 질리도록 해놓고. 왜 그럴까? 아, 어떡하지? 할 수 있을 거야. 옳지. 옳. 어? 아, 여기도 점프구나. 아까 그 점프를 또 여기다가 달아놨네요. 아, 고마. 시간. 괜찮아. 시간이 걱정되지만 할 수 있어. 아이구야, 없어. 그래도 중간 세이브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위안을 삼으며. 아, 아니죠, 아니죠. 죽을 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되지. 80천을 깨자. 5초 남기고 깨자. 아이구야. 70천을 깨자. 가자, 가자.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뛰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50초 안에 깨자. 50초, 그래, 충분해. 50초 충분해. 10초에 하나씩 깨면. 에잇! 에잇! 됐다! 에잇! 옳지! 됐어. 됐어. 여기다 매달려야 되는 거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튜브를 주의해. 됐어. 어디죠? 이거 그거네. 아, 이걸 타고 가면서. 아이구야, 저 철근 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네. 나 큰일 났다. 30초 남았어. 철근 위에서 들어가는 거야. 오, 이렇게. 그 다음은 뭘까? 콩? 콩? 시간이 없다. 대포 위로 점프를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는데 늦었다. 아, 시간이 안 돼.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였죠? 여기까지 오는데 또 200초를 썼네요.
일단 여기는 점프를 뛴 다음에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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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다행이다. 너무 어려웠다. 오야 어떡해. 죽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아 뭐야 올라와 버렸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 이걸 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를 안 타고 내려가는 거군요. 이것도 안 타고 내려가는 건가? 아 여긴 더 칸이 좁아. 더 칸이 좁아. 오 됐다. 여기는 애들이 조심해. 아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지금이야. 아 어 바로 코앞이다. 됐어 깰 수 있어. 아니야 이게 둘 다 그래 돌아올 때 노려야 돼. 이렇게 어 운이 좋았네요. 아 왜죠? 왜 아직 안 끝났죠? 올라가자. 어 뭐야 두근거려.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간 듯한 느낌인데 걱정된다. 뭐야 아 추락하면 안돼. 안돼 이게 보스전인가봐요. 아 방금 그 높이는 야 여기서 죽은거 봐. 방금 그 높이는 대시점프가 필요한 높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를 시켰구나. 그래서 여기서 두근거림을 넣었군요. 왼쪽에 그 예고편이군요. 아하 왼쪽만 보고 판단해서 안된다. 대시 점프를 해야 돼. 이 높이들이 지금은 일반 점프도 가능한 높이인데 대시 점프만이 필요한 높이가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갑시다. 지금이죠? 이렇게 옳지. 대시 점프 대시 언제 내려와. 너무 어렵다. 이번에 할 수 있어. 아 이거 패드도 진동 오는구나. 음흠 갑시다. 오케이 대시 점프를 잘 습득을 해야겠네요. 여기는 대시 점프 훈련소네. 아이고야 왜 이렇게 훈련소가 많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점프를 좋아하는 거야. 여기였죠. 그 다음 어디죠? 다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제자리 왼쪽 오른쪽 왼쪽 왔어요. 다행이다. 아, 마지막에 자비가 있었어. 어 별이 있다는 거는 어 땡큐 포 15K 스타스. 아 2인회를 많이 받아서 이거 기념으로 만든 거구나. 함정 없는 거 맞지? 에잇 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퍼즐 코스에 탈을 쓴 점프 훈련소. 이거는 2인회 드립시다. 15K 받았다고 하니까 더 받으세요. 이렇게 훈련들을 좋아할까? 점프 훈련을 좋아할까? 오 아르